처음으로 눈썹 탈색부터 같이 해볼게요. 마침 오늘 새로 사가지고 열어보면 이렇게 크림이랑 파우더, 판때기, 스패출러가 있을 텐데 설명서 안에 꼽혀 있었어요.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이 사용설명서 꼭 한번 읽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게 있긴 하지만 전 또 요게 있거든요. 예전에 졸렌에서 샀을 때는 이런 볼도 줬었어요. 파우더랑 크림 1:1로 섞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화장실에서 만들어왔어요. 그리고 요거를 스크류 브러쉬로 바르는 게 정석이긴 한데 저는 그냥 면봉 사용해요. 적당량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굴려가면서 눈썹 안쪽까지 묻혀줘요. 동글동글 굴려가면서 안쪽까지 다 묻힐 수 있게. 그런 다음에는 산타 할아버지처럼 눈썹이 안 보일 정도로 도톰하게 쌓아줍니다. 저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진 않아요. 탈색이 워낙 온도, 습도, 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게 막 연달아 하게 되면 탈색이 된 눈썹이랑 탈색 안 된 눈썹이랑 막 섞여 있어서 수시로 걷어내면서 상태 봐가면서 닦아냅니다. 또 이게 가스가 생기는지 좀 몽글몽글하게 뜨거든요? 그거 그대로 방치하면 얼룩덜룩해지니까 수시로 계속 덧발라줘요. 이제 적당히 밝아진 것 같다 싶을 때 물티슈 1차적으로 닦아내고 이게 꼼꼼하게 닦아낸다고 해도 나중에 막 알갱이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세수까지 하고 올게요. 어떤가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너무 밝지 않게 딱 적당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썹 탈색해준 날에는 진정 제품 위주로 사용해요. 아무래도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넬의 시카마누 순면 클리어 패드. 이렇게 잠시 있을게요. 저는 오늘 촬영한다고 이 시간에 했는데 대부분은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기 전에 해요. 유분기도 좀 남아있고 세수를 여러 번 하긴 번거로우니까 아침 세안 전에 눈썹 탈색을 합니다. 그리고 탈색 후에는 이렇게 진정시켜주고 이후에는 안티에이징까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이 든 다이브인 세럼. 그리고 저 네일 했는데 보셨나요? 이렇게 기본에다가 마블을 섞었어요. 적당히 가을 분위기도 나고 전 또 막 너무 튀는 네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크림 또 파넬 시카마누 크림. 그리고 요 크림은 되게 꾸덕한데 살짝 매트는 아니고 무광으로 마무리되거든요. 그럼 번들거림이 없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선크림으로는 모델로 스프링 톤업 선크림. 요게 피부과에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사용해보게 됐는데 톤업 기능이랑 요게 100% 무기자차거든요.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요런 핑크빛. 화사한 핑크빛 톤업 선크림이고요. 질감이 무슨 진짜 슈크림 같아요. 수분크림처럼 수분감이 느껴지는데 뭔가 촘촘하니 보드라운 느낌? 피부결 사이사이 스미듯이 밀착됐는데 역시나 찾아보니까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모공이나 그런 피부 요철을 메워줘서 피부결도 예뻐 보여요. 아데프리템으로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톤업도 이게 꽤 핑크빛이 많이 돌다 보니까 동동 뜨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백탑 없고요. 보시다시피 되게 맑게 톤업돼요. 핑크빛도 너무 불지 않고 딱 이 노란기만 잡아줘서 진짜 찐 쿨톤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유독 얼굴 쪽 피부가 얇아서 그런데 손도 그렇고 피부 자체는 노랗거든요. 그래서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 붉은기가 더 도드라지면서 무슨 톤을 써도 좀 얼룩덜룩해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톤 맞춰주기에 좋았어요. 이렇게 노란기 싹 잡아주면서 좀 생기 있게 자연스럽게 톤업돼요.
그리고 아까 이게 피부과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또 실제로 피부과에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시술 직후에 사용될 정도로 저자극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눈시림도 전혀 없어가지고 눈시림에 민감한 분들, 저자극 톤업 선크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베이스로는 요게 좋을 것 같아요.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지금 톤업 선크림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 있어서 얇게 발리고 자연스러운 커버감인 베이스 제품. 오늘 세척해둔 브러쉬랑 퍼프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바를게요. 오늘도 제가 롬앤 신상 제품들을 잔뜩 가지고 왔거든요. 뭔가 세미 스모키하면 예쁠 것 같은데 요즘 또 트렌드가 피부 표현은 자연스럽게 눈썹도 좀 밝게 눈 화장 외에는 내추럴하게 하는 게좀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도 이렇게 톤업 크림 사용하고 베이스를 최대한 얇고 자연스럽게 깔아줄게요. 파우더? 오늘 파우더는 바닐라 코. 쉐딩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쿨 소프트 쿨 컬러. 오늘 발라볼 게 많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볼게요. 다 굴려서 퍼. 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 왼쪽 얼굴을 더 좋아했거든요. 보통 다 왼쪽 얼굴이 이쁘기도 하고 좋아한다고들 하잖아요. 요즘은 오른쪽 얼굴이 더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왼쪽으로 봤을 때이 가로폭이 좁기도 하고 제 코가 오른쪽으로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봤을 때 코끝이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미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이 소위 말하는 그 화면에 잘 받는 얼굴이긴 한데 요즘 이상하게 이 넙에 대한 오른쪽 얼굴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턱 아래. 요거 진짜 하고 안 하고 차이 엄청 커요. 턱이랑 목 경계선을 확실히 끊어줍니다. 눈썹 클리오 샤프 소 심플 브로우 펜슬 토프 그레이 컬러. 오늘은 살짝 이 산을 올려볼까 봐요. 이렇게 눈 앞머리를 좀 내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을 좀 뽑고 여기 중간에 있는 것만 살짝 뽑아도 확 올라갔죠? 여기도 중간을 몇 가닥 뽑아야 되겠어요. 정샘물 아티스트 브로우 포마드. 아나스타샤 브로우 왁스가 좋긴 한데, 그거 브러쉬를 따로 세척해야 되다 보니까 손이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바짝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롬앤 제품들 사용해 볼게요. 저 아직 뜯지도 않았어요. 타랑. 롬앤 베러댄 팔레트 11호 치키치키 가든 컬러. 생각보다 이 핑크 컬러가 되게 눈에 띄고, 그 외에는 뮤트하고 톤 다운된 좀 모브랑 보랏빛이 섞인 애쉬 브라운 컬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블랙 컬러랑 이 화려한 마블 글리터까지. 일단 저는 이렇게 쭈르륵 사용해보고 싶거든요. 이 컬러. 컬러감이 너무 이쁜데요? 저는 그냥 그레이시한 베이스 컬러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보랏빛이 있어가지고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요. 눈 아래에도 넓게 깔아볼게요. 오늘 세미 스모키로 할 거니까 좀 넓게 넓게 퍼트려 볼게요. 컬러 진짜 매력 있어요. 그다음 요 컬러를 좀더 좁은 영역에 깔아 볼게요. 그리고 깨끗한 브러쉬로 좀 풀어줘 가면서. 그리고 요 컬러를 눈 앞뒤로 음영을. 어머. 발색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럴 때막 손이나 면봉 사용하지 마시고 깨끗한 브러쉬 사용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어요.
와, 발색 진짜 세다. 진짜 소량씩 사용해주세요. 남녀 언니도 가볍게 쓸어줬어요. 그리고 삼각존 살짝. 오늘 요 까만색까지 쓰고 싶었는데 더 진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 요것을 아이라인으로 써볼게요. 끝쪽에만 살짝. 그거를 살짝 풀어서 인형 주듯이. 눈 앞에도 살짝 해볼까 봐요. 그리고 애교살도 살짝 그려줄게요. 두꺼워지지 않게 얇게만. 쉬모 글리터까지는 아니고 쉬모 글리터랑 좀 자글자글한 글리터 중간쯤 되는 펄 밀도감이에요. 그대로 덮어줍니다. 뷰러 디오달리아 거 유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블랙 컬러. 그럼 아이 메이크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블러셔를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먼저 롬앤 베러덴치크 너티 누드 컬러. 중앙쪽에 이렇게 살짝 얹어주고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블러셔 소프트 뮤트 컬러. 이렇게 묘하게 쿨톤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던 롬앤 글래스팅 멜팅밤 6컬러 6가지. 롬앤 글래스팅 멜팅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꾸덕하지만 체온에 녹아서 매끈하게 피팅되는데 덧바를수록 뭔가 탕후루처럼 설탕 발린 듯이 쫀쫀하게 광이 쌓여가지고 그때 물막 탕후루 립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립밤이에요. 그럼 바로 같이 까서 하나씩 발라볼게요. 먼저 누베이지 컬러. 누베이지는 노란빛이 꽤 강한 베이지 컬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입술 컬러가 자연스럽게 비치면서 쿨톤인 제가 바르기에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고 되게 고급스럽게 청순한 느낌이에요. 버피 코랄은 누베이지에서 코랄을 섞은 듯 밀키하기도 해서 아오이유가 생각나는 삶은 컬러 같아요. 데일드 로즈는 딱 그 누디한 핑크, 정석. 너무 예쁜데요? 자연스럽고 단아한 느낌이라 데일리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스카치 누드는 브라운인 듯 레드인 듯 오묘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분위기 있는 컬러입니다. 디어 애플은 애플이긴 한데 애플에 당근을 섞은 듯 오렌지빛이 돌아가지고 꽤 웜하고 생기있는 레드 컬러예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피칸 브루 컬러. 그래도 이게 착색이 없다 보니까 지우고 바르고 하기가 좋으네요. 오, 피칸 브루는 갑자기 채도가 확 튀는데요? 선명한 첼리 레드 컬러입니다. 뭔가 방금까지 매운 거 먹은 것 같은 컬러? 그러면 이 멜팅밤 신상 컬러들까지 다 발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코코 누드 컬러랑 누가 샌드 컬러랑 다 같이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일드 로즈 컬러. 요게 마음에 들고 아까 메이크업이랑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서 요거로 다시 바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릴리바이레드 스마일리 립 블렌딩 스틱 흐뭇흐뭇 컬러. 살짝 음영 주면서 외곽 정리해줄게요. 역시나 이 베일드 로즈 컬러가 진짜 예뻐요.
그 아이라인도 살짝 추가해줬어요. 요거는 바닐라 코의 스머지 아웃 디테일 립앤 라이너 애쉬 블랙 컬러. 뭔가 이 글로우에 맞게 하이라이팅도 살짝 줄게요. 이거는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듀오 크림 피지 컬러. 이게 요 컬러. 그럼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